안녕하세요. 저는 동서울대학교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 추보은입니다. 오늘은 합주가 있어서 학교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저기 잠실타워가 보이네요. 저희 동서울대학교 실용음악과는 잠실에서 복정역까지 6 정거장에 10분이면 도착해요. 저도 잠실에서 오는 길이랍니다. 학교 올라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들, 동서울대학교 실용음악과가 궁금하신가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절 따라오세요. 저희 실용음악과는 지금 보이는 건물 안에 있어요. 복도가 참 예쁘죠? 먼저 미디 실습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실습실은 모든 학생들이 직접 로직을 사용해서 미디랑 믹싱 마스터링을 배우는 곳이에요. 저희 학과는 총 아이맥이 80대 정도가 있어요. 완전 사과농장이네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음악 같이 많이 만들어요. 다음은 전공 레슨실입니다.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유명하고 실력 있는 교수님께 1:1 수업을 받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수업 후 전공 학생들이 연습실을 예약을 잡아 혼자서 부족한 실력을 위해 연습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여기도 각 방에 아이맥이랑 녹음 장비가 있어서 개인 작업들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해요. 자, 다음은 합주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마침 지금 합주가 있어서 저랑 같이 따라오실래요? 여러분, 여기는 합주실입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서 합주하고 곡을 만들면서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발표가 되고 수많은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선 후배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중 대표적인 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동서울대학교 실용음악학과로 구성된 D9 팀으로 유니레이스 뮤직에서 통일부 장관상의 대상을 타고 독일 베를린에 정식 초청되어 단독 공연도 하고 독일 라이프치 거리에서 버스킹도 했답니다. 한번 영상을 볼게요. 그 다음은 1516이란 팀인데요. 2021년에 전국 대학 가요제에서 모든 유명한 실용음악과를 제치고 동서울대가 당당하게 대상을 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동서울대학교 정말 대단한 것 같긴 해요. 한번 대상 영상을 잠깐 볼게요. 화려한 꽃을 지어줘. 다음은 두 번째 합주실입니다. 여기는 소규모 밴드 합주를 하거나 드럼 연습 및 버스킹 합주용으로 쓰는 소합주실이에요. 다음은 세 번째 합주실입니다. 여기서는 밴드 합주도 하지만 그 밴드 합주를 실시간 동시 녹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합주를 하고 나면 바로 학생들의 연주한 곡들을 음원으로 들어볼 수 있고 정확한 모니터링 후 다시 합주하고. 대단하네요. 다음은 네 번째 대녹음실 안에 있는 합주실입니다. 합주실이 정말 많네요. 현재 지금 대녹음실에서 합주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앙상블 수업의 합주뿐만 아니라 완전히 전문적으로 합주 녹음과 음반 녹음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해요. 이곳을 통해서 학생들의 디지털 음반이 많이 나와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합주 녹음을 하면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음악 유튜버로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죠? 다음은 녹음실 컨트롤 룸입니다. 여기 있는 장비들은 실제 현장에서 쓰는 프로 장비들로 세팅이 되어 고퀄리티의 음반을 만들 수 있고 저희 음향 전공생들은 전용으로 이 녹음실에서 실습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동서울대학교 실용음악과는 매주 위클리 수업을 해요. 위클리 발표 수업을 하는 소강당으로 가볼게요. 여기 소강당은 실용음악과에 매주 위클리 수업을 하는 장소예요. 이 무대에서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를 발표하고 재학생들은 관객석에서 무대를 즐긴답니다. 또한 음향 전공 학생들이 무대 세팅을 직접 하여 무대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소강당이 있으면 대강당도 있겠죠? 이번엔 실용음악과 무대 실습과 졸업 공연을 하는 대강당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대강당입니다. 엄청 크죠?
학교에 이렇게 큰 규모의 강당이 있다니 대단하네요. 여기서 저희는 공연 실습을 하고 매년 2회 졸업 공연을 대성당에서 한답니다. 잠시 졸업 공연 무대를 볼까요? 자, 이렇게 합주도 많이 하고 녹음도 많이 하면 이제 공연을 많이 해야겠죠? 저희 동서울대학교 실용음악과는 한 학기당 총 4번 외부 공연을 해요. 1년에 총 8번을 하는 셈이네요. 대부분 유명한 공연장들이 모여있는 홍대나 학교에서 가까운 강남에서 외부 공연을 한답니다. 공연장이 학교랑 거의 다 1시간 이내 거리라 너무 편해요. 아 참! 2학기 기말에는 3학년 졸업 공연, 4학년 졸업 공연이 2번이 더 있네요. 이렇게 외부 공연이 많은 학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외부 현장에서 공연하고 녹음하는 것에는 지원을 엄청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외부 공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소개해드릴 곳은 동서울대학교 내 창의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촬영 장비, 드론, AR, VR, 3D 프린팅 등 장비들이 있어서 동서울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사용하고 배워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요즘에는 음악만 잘하는 것보다 이런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한다는 거 잘 아시죠? 자, 이렇게 동서울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서울대학교 실용음악과로 오셔서 우리 같이 아주 멋지고 신나고 재미있게 음악도 만들고 합주하며 같이 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 추보은이었습니다.